이제 챕터 8, 제 8장입니다. 챕터 8에서 다룰 내용은 트리고노메트리입니다. 트리고노메트리는 한국에서는 이걸 이제 삼각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게 될 텐데 하여튼 재미가 있어요. 다른 챕터들도 재미가 있지만 특히 재미있습니다. 총 6개 에피소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좀 빠른 속도로 수업을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빠르게 진행해 나간다고 여러분들도 빠르게 같이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문장들 하나하나를 빠지지 않고 다 읽어보고 그리고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죠?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게시판에 질문도 올리고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주요한 요점만 딱딱 집어서 지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문제들을 다 풀 수는 있을 거예요. 문제는 다 풀 수 있지만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항상 강조하지만은 그 과정과 그 문제 해결에 기반이 되는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문장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영어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그죠? 여러분들 실력이면 다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해석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삼각함수 트리고노메트리에서 다룰 거는 뭐냐니까 자로 함수해 보는 건데 자로서 어떤 길이나 각도를 재는 것을 다이렉트 메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다이렉트 메저먼트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강의 폭, 그리고 100년 된 오크 나무의 높이 이런 것들은 사람이 어떻게 자로 잴 수가 없죠. 그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 훨씬 전에 그리스의 수학자였던 파이사고라스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방법을 구현해냈어요. 그래서 이걸 파이사고리안 시어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피타고라스라고 얘기를 하죠. 영미식으로서는 파이사고리안이라고 읽습니다. 뭐냐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건 뭐냐니까 우리가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죠. 그죠? 직각 라이트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고 직각은 이렇게 기역자로 표시를 하죠. 그죠? 기역자 기호. 요게 직각이란 표시예요. 그죠? 이런 직각 삼각형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니까 이거 하이파트니우스. 한국에서는 빗변이라고 합니다. 하이파트니우스의 길이는 이 두 이걸 뭐라고 불렀었죠? 우리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사이드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렉스라고 불렀죠. 렉 다리 그죠? 이 각 다리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c 스퀘어는 a 스퀘어 플러스 b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죠? 혹은 스퀘어 c는 스퀘어 a 플러스 스퀘어 b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같이 볼까요? 자, 이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사각형이 있어요. 일단 안에 있는 사각형은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밖에 있는 사각형만 생각을 해봅시다. 밖에 있는 사각형을 이게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스퀘어죠. 이 스퀘어의 각 사이드를 B 대 A의 비율로 분할을 합니다. 냈다 B 대 A의 비율로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대 1 이게 3cm라고 한다면 2cm, 1cm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점을 꼭꼭 찍죠. 하나, 둘, 셋, 넷.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점을 연결해서 안에 있는 이렇게 회색빛 사각형이 도출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였냐니까 밖에 있는 큰 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B 플러스 A 곱하기 B 플러스 A 즉 A 플러스 B의 스퀘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에 있는 사각형은 어떻게 되죠? C의 스퀘어죠. 그렇죠? 그러면 A 플러스 B의 스퀘어는 어떻게 되죠? C 스퀘어에다가 삼각형 하나, 둘, 셋, 네 개의 면적을 합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삼각형 면적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2분의 1 AB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도출됩니다. 어떻게 되냐니까 4개의 2분의 1 AB 더하기 C 스퀘어 한 것이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단 말이죠. 이걸 풀어내면 이렇게 결과가 나게 됩니다. 그죠? 이게 피타고리안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사고리안 시어림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트라이앵글이 어떤 직각 삼각형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하이퍼트니우스의 제곱은 렉스 각각의 제곱의 합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이퍼트니우스의 제곱이 렉스 각각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 그러면 걔는 라이트 트라이앵글이다 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렉이 각기 7cm, 9cm라고 한다면은 7의 제곱 49 더하기 81은 뭐 하이퍼트니우스의 제곱과 같죠. 따라서 하이퍼트니우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0이 되겠죠. 근데 길이는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따라서 플러스 루트 13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가 있는데 밑변 베이스가 렉 하나가 5고 다른 렉은 12예요. 그럼 C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5제곱 더하기 12제곱은 C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9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13과 같고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13이 되겠죠. 단위는 피트일 수도 있고 센티일 수도 있고 미트일 수도 있고 다 어떤 경우든 동일합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 라이트 트라이앵글의 하이퍼트니우스가 36cm더라 말이죠. 그리고 렉 하나가 28.5cm더라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렉의 길이는 얼마인가? 너무 많겠죠? 36의 제곱은 28.5의 제곱 더하기 다른 렉 하나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다른 렉 하나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83.75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는 빼버리고 나면 플러스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럼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면적은 간단하죠. 요거랑 28.5에다가 플러스 483.75를 곱한 그 값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우리가 2분의 1을 곱하기 높이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우리 설명했었나요?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 AB로 구했었잖아요. 이 면적. 그 방법 우리가 설명 안 했었죠? 아마 다음 장점에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삼각형의 면적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가 높이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면적은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제를 볼까요? 어떤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이드가 8cm, 7cm, 4cm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변 3개가 이와 같은 길이라고 한다면 얘가 라이트 트라이앵글인가 물어보는 거죠. 제일 긴 것이 하이퍼트니우스이죠. 얘의 제곱이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의 합과 같은지 보면 알 수 있겠죠. 해봤더니 아니더란 말이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아닌 거죠. 그죠? 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